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편 127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참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좌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그리고 평안도 사랑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뭔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많지만 나중에 다 보면 그게 다 허사입니다. 노력한다고 고생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럼 누구도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 다 맡겨버릴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쓰시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잠자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유명한 구절이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오늘 새 번역으로 읽으셔서 보시겠다시피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잠을 주시는 거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많이 잡니다. 하루에 적어도 3분의 1은 잡니다. 평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잡니다. 3분의 1은 그냥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해는 뜨고 또 달도 뜨고 하루가 지나가고 세상은 변함없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하잖아요.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거의 하루에 18시간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는 동안에 자라게 만드신 거죠. 어린아이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창호 박사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문제 다 내게 맡기고 푹 자거라.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그 다음 짜증날 일, 우울할 일, 염려, 근심, 조급할 일 없어집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저 사람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 어떻게 견딜까.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은 날 그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이러다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정작 그 김영결 총장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아주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 주무시는데 금방 숙면을 하시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대요. 여보, 당신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느냐. 마음에 상처도 안 되느냐. 그랬더니 김영결 총장님이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대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뭐 화내는 거 봤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진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은 완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네.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사람들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맡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뭐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이 없을 만한 것 같은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자면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면은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잠을 줄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더 공부하고 또 학위를 하려고 하여튼 잠을 최대한 줄입니다.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돈 버는 재미가 들고 나면 자는 게 아깝습니다. 어떻든지 안 자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또 즐기고 하려고 어떻게든지 잠을 자지 않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온 국민이 수면 부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잠이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의료비도 증가해요. 잠자지 못해서 병드는 일이 많습니다. 온갖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쥐를 실험을 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거의 미치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아깝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매일 내가 경험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 믿고 맡기고 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래서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기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는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능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직책은 뭔가, 그 사람 직업은 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은 얼마나 버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런 것들을 따져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방패 상태인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오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잠,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산.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맡기라 하시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짐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된다는데 내려놓는 것도 어렵다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주님께 맡기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 오늘 잠을 자실 때 밤에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다 맡겨야 자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맡기고 자는 거죠. 이런 감각으로 하는 거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을 잘 때 그냥 나는 잠에 빠지고 모든 거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이죠. 그렇죠?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가 나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다급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에 출두하라 하는 명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출두 명령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라,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압니다.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한, 매우 중요한,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과 그 영원한 빛 속에 들어오라.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맡기라, 내게 와서 쉬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와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다급하게 소리쳐서 말씀하면 그대로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기서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길가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그걸 본 엄마 아빠는 다급하게 빨리 뛰어와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듣고 즉각 반응하면 그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겠죠.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왜? 뒤에 차가 오는 걸 이 아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노는데 엄마 아빠에게 가야 돼요? 그러는 순간에 그는 차에 치게 되는 거죠. 사나운 개가 어슬렁거리는데 그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그 아이를 급히 부르잖아요. 그 아이는 이해하고 자기가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하면 이미 더 늦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험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 부드러운 부르심이지만 그 표현은 우리가 정말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인가. 그 느낌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왔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으세요. 왜? 염려가 그를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염려가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하는 것은 온갖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내 모습 이대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다. 빌리 그레한 같은 목사님도 인생을 살고 노년에 가서 돌아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한 건가? 하기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 내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후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의 후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라, 다 맡기라, 편안하게 잠을 자라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쉼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이제 좀 두려워지는 때가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살 나이가 들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 일이 가슴에 이렇게 두려움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염려도 하나 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 자꾸 염려와 근심거리가 저를 갉아먹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서부터인지 계속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염려 안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염려가 안 되는 적은 없습니다. 염려거리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했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정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는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다 염려 안 하고 오직 하나,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것을 매일 기록해보고 그거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계속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지 염려가 내 자리에 자리 잡았는지 그래서 그날 그날 그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것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잡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주무셔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느껴져요. 저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토요일 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날. 주일에 설교 들으러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오시는데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됐나? 여러분, 설교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을 그냥 꼴딱 세운 적이 많습니다. 설교 잘해보자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믿지 못할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설교 원고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제는 주님 잡니다. 그리고 잡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일 새벽에도 아무런 영감이 없으면 설교 안 합니다. 교인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안 주시면 저 그냥 경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 주시는데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잠을 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평강을 얻었어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평강을 주신 주님께 진짜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고 사니까. 1947년 10월 14일입니다. 척 에거라고 하는 조종사가 실험 로켓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당시 1급 비밀에 해당되는 음속 장벽을 깨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들이 음속에 가까이 가면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나사도 풀릴 것 같은 그런 요동치는 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음속을 돌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실험을 하면서 로켓 넷을 이제 엔진에 달고 그리고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속도가 높아지면서 음속에 가까이 갔습니다.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을 하고 흔들리고 그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에거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비행기의 계기판에 게이지가 완전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음속을 넘어선 거죠. 지상에 있던 그 광경을 실험하는 지상 관측 요원들이 정말 찢어질 듯한 굉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가 비행을 할 때 들리는 소리 아시죠? 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에거가 탄 비행기는 기체의 떨림과 동요가 멈췄습니다. 에거는 하늘 꼭대기로 쏘아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진한 진주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별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태양도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는 넉넉히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구 위에서 그는 마치 왕처럼 홀로 특별하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거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아기의 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염려를 다 맡길 때 경험하는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정말 맡겨버리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완전히 믿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단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 너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아기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애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 이제는 자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게 너무 희생이 크다. 오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기지 못할 때 이제는 자식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미래는 정말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자녀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완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신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라, 모든 것 다 맡기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셨음을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잠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내가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다 맡으셨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은 내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삶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다 맡깁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